everyone. This is Emma, teacher from Reading Town.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토픽은요, 자, 과학이죠, science. State of matter, solid, liquid, gas, and plasma라는 이런 타이틀입니다. 자, 여러분, state of matter. State라는 거는요, 상태예요, 여러분. 어떤 상태? Of matter. 아, 물체의 상태라는 거죠. 물체의 상태. 다음, 어떠한 물체의 상태죠? Solid. 자, 아, 고체. 고체. Liquid. 액체. 고체는 뭐예요? 이러한 것. 딱딱한 거. 그죠? Liquid는 여기 나오는 물. Water. 그죠? Gas.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숨을 쉬고 있죠? 공기. 그죠? 공기. Air. And plasma. Plasma. 어떤 걸까요? 우리 오늘 이 스토리에서 배울 거예요. 플라즈마는. 그쵸? 이러한 solid, liquid, gas, 그리고 플라즈마. 근데 여러분, 플라즈마인데 여기 왜 네온 사인이 있을까요? 니온 사인이라고 하는데 니온 사인이 여기 왜 있을까요? 이게 오픈이라고 해가지고 플라즈마가 오픈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자, 이러한 네 가지 형태의 state of matter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스토리 읽어봐요. Let's read the story. Matter in a solid form means something is unchanged. An example is metal. Metal does not flow or expand. A liquid takes the shape of its container, like water takes the shape of a cup. A gas expands to fill space, like air filling a jar. Plasma is a unique form of matter. It is created from a gas. A common example of plasma is a neon sign. Okay. 여기까지가 스토리였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이거 각각의 문장을 한번 같이 한번 학습을 해봐요. 자, 처음에 뭐라고 했죠? Matter. 아까 말했던 선생님이 matter. 물질이에요.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물질. 오케이? 자, 물질 in a solid. 나 matter in a solid. Solid는요, 고체죠. 고체. 어떠한 게 있어요? Chair, desk, candy.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딱딱한 거예요. 자, 고체. Solid form. 자, 고체의 형태는요. 고체 형태의 in. in은 뭐예요? 그 안에. 뭐 안에. 그러면 고체, 그 고체 형태 안에 있는 물질은요. means. 의미를 한대요. Something is unchanged. 아, 어떠한 것이 unchanged.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래요. 당연하죠,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뭘 잡고 있어요? 마이크를 잡고 있죠? 선생님 이거를 확 눌렀어요. 팍 눌렀는데 이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쵸? 아주 힘을 줬어요. 그래도 안 변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 변해. 아, 여기 안에 있는 물질들은 안 변하구나. 이거예요. 그쵸? 안 변하구나. 안 변하네? 그러면 솔리드. 오케이? 자, an example is metal. 그쵸? 금속이죠. 금속. metal. 그쵸? 단단한 것들. 이런 것들은 metal. 오케이? 이러한 것들은 다 솔리드죠. Alright? 다음. 메탈. 메탈이라는 건요, 금속이죠? 자, 금속. Does not flow.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이크에 있는 이 작은 little tiny thing. 이것도 금속이에요, 여러분. 금속인데, 금속은 이렇게 흘러요? 물같이 흐를까요? No. Okay? Flow 안 하죠. 지금 흐르지 않죠. Or expand? 이게 팽창할까요? 갑자기 선생님처럼 이게 커질까요? 아니죠. 팽창하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금속은요, 흐르지도 않고 팽창하지도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liquid네요, 액체. 액체 takes the shape. 액체는요, 모양을 이루죠. 어떠한 모양? Of its container. 그릇. 아, 이거 물을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물 마실 때, 우리 물을 어디다 넣어요? 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막 혀로 먹을까요? 아니죠. 물은요, 이런 물병에다가 넣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또다시 물을 마시려면 또다시 컵에다가 또 물을 담고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이런 컨테이너, 용기 같은 형태를 이룬 거에다가 넣어가지고 먹으니까 액체는 거기서 이제 모양을 이루는 거죠. 그쵸? Like water takes the shape of a cup. 그쵸? 물.
물 같은 게 예를 든 거죠. 물 같은 것이 이제 takes the shape of a cup. 컵의 그 모양을 이루는 거죠. 만약에 그 컵이 무슨 네모난 거예요. 그럼 네모난 쉐입을 이루는 거고, 만약에 뭐 동그라면 동그란 쉐입. 이게 다양한 거죠. 그쵸? 그게 액체예요, 여러분.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다음, gas는요, 기체예요, 여러분. gas, expand. 그쵸? 에어는, 공기는 expand. 가스는 팽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to fill space.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Like, 여기서 이 like 나오면 이제 예문이에요. air, like air, 공기죠. filling a jar. 그쵸? 병이 있는데 거기 안에 뚜껑을 닫았어요. 그럼 거기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air죠. 공기죠. 그쵸? 또 다른 게 뭐 있어요? 풍선. 풍선 선생님 불어요. 그 후후후 할 때 그 후후후 하는 그것들이 액체예요? 고체예요? 기체예요? gas. 기체죠. 선생님이 에어를 넣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쵸?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 공간, 스페이스를 차지하긴 해요. 플라즈마 is a unique form of matter. 아까 기체를 쓰면 이거 또 다른 토픽이에요, 여러분. 플라즈마라는 이런 성분이 있어요. 플라즈마는 뭐예요? is a unique. 자, 특별한 거래요. 특정한 form. 형태를 이루는 of matter. 아, 물질의 특정한 형태를 이루는 것이래요. 이건 또 다른 거예요. 플라즈마라는 거는 99% 우주에 있어요. 플라즈마. 자, it is created. 만들어진대요. from a gas. 자, 플라즈마는 완전 또 별개는 아니지만 from a gas. gas. 아까 gas가 뭐였어요? 기체였죠. 기체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구에는요. air, oxygen. 그렇죠? 공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에어가 있잖아요. oxygen 있어요. 산소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구에서 평평 하고 날아왔어요. 이제 뭐 화성으로 갔어요. 예를 들면 우주에는 이런 한 화성같이 우주에는 악시전이 있어요? 산소가 없죠. 산소가 있으면 벌써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은 살고 있겠죠. 만약에 있었다면은 정말 아니죠. 그리고 우리같이 우주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바닥에 이렇게 우리 걸을 수 있잖아요. 우주는 또 다른 그런 개념이죠. 우주에서는 우리가 걷지 못하지만 중력이 없으니까 중력, gravity. 중력이 없으니까 떠다니죠. 사람들이 떠다니고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막 마이크 막 흔들려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플라즈마는 기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A common example, 흔한 예를 들어서 흔한 예는요. neon sign을 neon sign. 아까 선생님이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렸을 때 그 아까 오픈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블링블링, 그러니까 반짝반짝 거리는 거 네온 사인. 이거 여러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밤에 상가들 가면은 막 그 광고나 막 뭐 모모네 분식집 뭐 있잖아요. 뭐 LG 뭐 마켓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거 간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온 사인. 거기서 막 불빛 막 나오고 막 오픈이라고 써 있고 막 24hour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네온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니온 사인을 만들 때는 이런 플라즈마 같은 현상이 일어난대요. 오케이? 그러면은 가스와 플라즈마의 차이는 또 뭐예요? 가스는 이렇게 막 이르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니온 사인 플라즈마는 똑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네온 사인 생각하시면요. 빨간 게 블링블링 하잖아요. 블링블링. 그렇죠? 블링블링하고 이걸 통해서 색깔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니온 사인 같은 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한 색깔들을 이루는 걸 통해서 우리가 글씨나 숫자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봐요. A. metal 금속은요. does not or expand. 딱알죠? 아까 뭐라고 했죠? 흐르지도 않고 팽창하지도 않다라고 배웠잖아요. 흐르다라는 단어 뭐였죠? F로 시작하는 단어 flow. 그렇죠? 흐르지 않고 팽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it is a solid. 고체니까요. B. a liquid the shape of its container. 아, liquid 이러한 물은요. 병에 따라서 또 다른 모양을 이룰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 모양을 이렇게 이루다. 이렇게 만들다. 뭐였죠? T로 시작하는 단어 takes죠. 그래서 takes. 자, C. Plasma is a unique of matter. 플라즈마는요, 특정한 물질의 모의 형태다. 이러한 형태. F로 시작한 단어, 뭐였죠? form이죠, form. 오케이? 형태라는 뜻도 있고요. 동사로 치면은 verb. 동사로 치자면은요,
형태를 이루다 라는 이런 뜻도 있어요. 다음. 자, 여러분 이제는 문법 세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Matter in a solid formed form to form means something is unchanged. 자, 여기 문장에서는 주어가요. matter부터 동사 어디 있어요? 민지죠. 의미하다죠. 의미하기 전까지가 여기 문장에서 주인공, 주어예요. 자, matter in a solid, 고체의 형태 안에 있는 물질이었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단어예요. 이 단어는 명사가 되면은요, 형태가 되고요. 동사가 되면은요, 형태를 이루다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형태인 물질, 고체 형태 안에 있는 물질이라고 돼야 되니까 여기서의 단어는 form이죠. 그쵸? to form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투부정사예요. 그쵸? 여기서는 이렇게 투부정사가 될 수가 없는 게 모양을 이루기 위해서 고체 안에 있는 물질이라고 말하진 않죠. 그쵸? 그 솔리드 형태 안에 있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form이죠. 오케이? B. A gas. Gas expands. 오케이? 기체는요? 팽창하다 라는 거죠. 자, to fill space. 아,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설명이 나왔어. 예를 들면 like, air, filling, fill, to fill a jar. 오케이? jar라는 거는 항아리나 잼 같은 병이에요. 거기 안을 채우고 있는 공기 같은, 뭐뭐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air예요. 명사죠. 공기죠. 공기를 채우고 있는 병을 채우고 있는 공기예요. 그럼 수식을 해야 되죠, 그 동사가. 그러면 여러분, fill. 여기서 수식하는 fill, filling, fill, to fill이 있는데 수식하는 거는 ing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filling이에요, 오케이? 무조건 air는 air인데 어떠한, 지금 채우고 있는 air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우는 air, 한마디로 자를 채우고 병을 채우고 있는 공기이기 때문에 filling이라고 해야 돼요, filling, 오케이? C, plasma. Plasma는요, is to create from a gas. Plasma is creating from a gas. Plasma is created from a gas.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정확한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Plasma는요, is to create gas로부터, 기체로부터 만들기 위한 것이다. Plasma는 기체로부터 만들어진다 라는 뜻에서 만들어진다. 오케이? 예, 이거는 좀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creating. 플라즈마는 그 기체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얘는 만들어진다 라고 해야 되는데 기체로부터 만들어진다 해야 되는데 플라즈마 지금 만들고 있대요. 아니죠. 플라즈마 만들어지는 거죠. 혼자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혼자서 만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created. 기체로부터 만들어짐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플라즈마는요, 혼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체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기체로부터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created라는 ed가 돼가지고 여기서는 d가 붙여져가지고 수동태 form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is created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state of matter, 물질의 형태에 대해서 배웠어요. 한번 물질의 형태 중에서 각각의 어떠한 예문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